안녕하세요. 키움 히어로즈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. 팀이 오랜만에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요키시, 박동원,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키시 선수 최근 들어 벤키시 뭐 이런 별명도 얻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. 7이닝 동안 99개의 공만 던지면서 김태훈 선수, 임규빈 선수가 휴식일이었던 경기를 좀 손쉽게 풀어줬어요. 체인지업이랑 커브를 1대1 비율로 가져가면서 좋은 투구를 보였고 우타자 바깥쪽에 체인지업이 위력적이었고 좌타자 몸쪽으로 휘어지는 커브에 상대 선수들이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면서 좀 효율적인 투구를 이어갔던 것 같고 요키시 선수한테 좀 물어봤어요. 어느 점이 되게 좋아졌냐. 요키시 선수가 익스텐션이 지금 작년보다 7cm 정도 길어졌고 팔이 좀 돌아나오지 않는 것이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. 릴리스 포인트가 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장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팔과 다리가 크로스되는 시점에 조금 많은 변화를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대요. 비시즌 동안에도 킵턴을 할 때 힘을 가중시키면서 본인이 공을 좀 힘껏 뿌릴 수 있는 투구폼을 만들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결과로도 잘 나오고 있고 데이터 수치상으로도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들이 뭐 벤키시다, 요느님이다, 막 제가 요키시한테 벤키시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. 앤디는 히어로즈의 역사를 만든 대투수고 그에 걸맞는 별명을 자기가 조금 아직 초반이지만 얻게 돼서 좀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앤디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스터디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그런 말 꼭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박동원 선수 최근 너무 눈부신 타격감으로 타선을 이끌고 있는데 저도 동원이만 들어오면은 막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. 굉장히 좋은 타격감으로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데 스프링캠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정타를 때리기 위해서 공을 앞에 세워놓고 티바를 치면서 그 공을 맞추는 훈련도 열심히 했고 본인이 노력한 게 아마 지금 결과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바깥쪽 공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. 박동원 선수가. 근데 데이터 상으로도 작년에 144km에 머물던 평균 타구 속도가 지금 155km까지 무려 한 11km가 늘어났고 타구 각도도 많이 3도 정도 낮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타구를 많이 날리고 있어요. 그래서 범타가 되더라도 위협적인 타구가 날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 실책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올 시즌 포지션이 포수이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안배만 잘 이뤄진다면 시즌 끝까지 좀 좋은 활약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김현성 선수가 KBO 26번째 팀 역사상 두 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는데 사이클링!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. 혜성이 참 잘 됐으면 좋겠고 김현성 선수 대단합니다. 최근에 제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배팅볼 투수가 좀 발견한 건데 원래는 김현성 선수가 되게 배팅을 칠 때 연습을 할 때 되게 중견수적으로 공이 많이 날아가는 분포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좌중우 할 거 없이 다 좋은 타구를 다 날리고 있다고 해요. 사이클링 히트 친 날도 공을 던져줬는데 그날도 굉장히 공이 스프레이 차트에 다 꽂히게끔 이렇게 배팅을 치고 있다. 김현성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친 날 제가 좀 물어봤는데 팬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팬들이 있을 때 본인은 좀 더 집중이 잘 된대요. 빨리 팬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 남겼고 사이클링 히트 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 그 김혜성 선수 사이클링 히트 칠 때 그 영상에 이제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김혜성 선수의 사인볼을 받아왔어요. 근데 이거는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. 이거 제가 받아온 거라서 혜성이 사인을 받고 여기 뒤쪽에는 이제 날짜랑 사이클링 히트 친 메모를 했고 여기 빈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의 구독자명을 저희가 혜성이한테 다시 받아서 이거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화전 저번에 만났을 때 수입했는데 이번에도 대전 가서 수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